시켜주세요. 잠시만 사인 드릴게요. 옷 아닌데. 오늘 승리의 주역인 경희대학교 권성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승리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먼저 한양대학교한테 또 이겨서 2연승 하게 돼서 기분 좋고, 또 다들 쫓기는 가운데도 저희 선수들이 모두 다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해줘서 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본 경기였는데요. 선수들 모두 높은 득점률을 보여줬지만 그중에서도 권성진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. 끝까지 득점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, 과연 무엇일까요? 저희 팀이 또 운동할 때, 연습할 때도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제 뭐 운동을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마지막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이 뭐 그렇게 잘 지도해주셔서 네, 잘 또 이겨서 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당국대 경기까지 네. 조금 휴식기가 있어요. 네. 휴식기 동안 뭐하고 지내고 싶으세요? 일단 휴식기 동안 좀 힘들었던 걸 좀 회복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힘드니까 다 같이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집도 한번 갔다 오고 네, 그러면서 이제 또 갔다 와서 이제 당국대회전 준비를 또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네. 체력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권성진 선수였습니다. 네, 끝났어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입고 갈게.